필기 특별반이고요. 총 16주 플러스 알파 과정입니다. 이따 나오지만 2월 둘째 주쯤 시작할 예정이고요.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돌리고 있는데 아직 많이 못 드렸습니다. 실기 시험이 혼자 준비하기 좀 어려운 게 맞아요. 그러니까 학생끼리 준비가 이게 혼자 준비하기 아니죠. 학생들끼리 주로 준비를 하거나 혼자 하거나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. 학생들이 뭘 알아서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부정확합니다. 시험을 봐본 것도 아니고 대부분 많이 봐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. 이것도 한번 실패한 경우에도요 원인이 다 다릅니다. 그냥 막연히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바꿔야 되는 게다 다르고 고쳐야 될게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한달 이상을 제가 뭐가 문제였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쭉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하고 또 다른 날한번 실습을 하게 되고요. 보통 수업 2시간, 실습 3시간. 실습은 4명 한 조로 진행이 되고요. 실습하면서 제가 모의 환자 역할을 하면서 피드백을 합니다. 온라인으로도 하고, 뭐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같이 했던 걸 동영상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보도록 보여줍니다. 의외로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진 않잖아요. 저도 제가 강의한 거 보면 되게 불편한데, 실제로 이거 실습한 걸 자기가 직접 다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럼 단점이 자기도 보입니다. 자기 동영상을 다시 보면. 시작은 2월 둘째 주고요. 수업은 보통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실습은 조별로 다 다른 시간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대를 고르면 됩니다. 오스키는 하지 않고 CPX만 진행이 되고요. 뭐 지금 전화하면서 물어보고 있지만 오스키 때문에 떨어졌어요. 뭐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CPX만 페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CPX만 진행을 하고요. 신청 및 문의는 제가 지금 워낙 이동도 잦고 연락도 다양하게 와서 카톡으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가 반응하기가 제일 쉽습니다. 그래서 연락 뭐못 받으셨거나 한 분들 연락을 제가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새로 연락하셔야 되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가 제가 희석 MD거든요. HESUKMD. 그래서 요거로 찾으셔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연락을 드리고 편하게 상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어디에 있다. 너무 긴 시간 제가 이런저런 얘기에 욕심이 나서 많이 했는데요. 뭐 1시간 10분 정도를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. 하여튼 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질문 시간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